이제 수능 시험이 이제 다가오잖아요. 그쵸. 네. 11월 11일, 이제 막바지예요. 막바지, 이제 뭐, 한 달도 안 남았다 해야 되나? 부모님들이 아마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할것 같은데, 어, 맞아요. 예, 네, 그거에 대해서 뭐 비방법이라든지 있으면. 이제 막바지, 이제 집중하는, 엄청 열심히 준비를 했을 거예요. 그 열심히 준비한 만큼 또 결과는 올 것이니까, 수능생 여러분들, 또 수능생을 다 빌어주는 부모님들, 조금 힘내시고, 마지막까지 이렇게 기도, 염원, 또 부탁하고자 하면, 확 마지막까지 빌어드릴 테니까 연락을 주세요. 11월 17일 모든 수능생 여러분, 화이팅 하세요. 내가 오늘 딱 아기를 어디에 책상을 어느 방향에 두고 어느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는지를 잘 보고요. 오늘 요 당장 바꾸세요. 당장 바꿔. 요 19세 이 원숭이띠들은 남서쪽을 책상을 두고 공부를 해라. 그러면 요 실수하는 것들이 없을 거다라고 말이 나오니까 그 남서쪽입니다. 남서쪽으로 책상을 둬라. 그리고 머리는 북쪽으로 두고 조금 잤으면 좋겠어요. 알겠죠? 꼭 잊지 말고 요거 그래도 비방법이니까 조금 믿고 따르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어. 19세 원숭이 수험생 여러분 마지막까지 화이팅! 원숭이띠만 수능구나? 뭐라는 거야? 아니, 원숭이띠만 수능을 보나? 그치, 원숭이띠 19세만 그거 말한 거야. 아니, 뭐 재수할 수도 있는데. 재수는 저거 알아서 알아해! 재수 없다? 재수는 없다? 아니야. 근데 이제 19세에만 해당되는 건데, 그래도 열심히 노력한 아이들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한 거니까, 19세 아이들입니다. 또, 뭐, 재수하거나 삼수하거나 사수하는 아이들은 조금 자기 방향이 있으니까, 항공에 전해주세요. 그럼 나 전부면 이런 거다 알려준다. 화이팅!